안녕하세요. 소그룹 교제로 하나 되는 교회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입니다.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얀마 난민 아이들을 위한 BBS 사역과 청년 전도 집회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섬기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부 친교와 화합을 위한 EM 피크닉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게임으로 하나 된 시간이었습니다. 본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부터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6주간 빌립보서 강해 설교가 진행될 예정이 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여름 한국학교가 8월 6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진행되어 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은 4세 이상이며 등록 마감은 7월 29일 주일입니다.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실 분들은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성가대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8일 1박 2일간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가대원 및 성가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선교지도자대회가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시카고 휘튼 칼리지에서 개최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강사 및 통역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 및 차세대 선교의 비전이 나누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막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